자, 여러분들, 어제 토끼는 새벽 3시 반까지 하다가 결국엔 포기를 했습니다. 소리는 계속 들리거든요. 그리고 아침이에요. 오늘은 플로리다 2일차입니다. 자, 지금 가는 곳은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바로 이구아나 랜드라고 플로리다 안에 있는 굉장히 큰 파충류 농장입니다. 오늘은 한번 그쪽을 방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구아나 랜드.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와, 오면서 비가 많이 내려서 좀 걱정을 했는데 좀 그쳤어요. 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자마자 연못이 굉장히 크게 있고요. 건물이 이쪽에 한 채, 두 채, 여기 하우스 같은 게 있어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와. 뭔가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의 사육장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 하이. Turtle guy. A deep star. Hi. 보르. He's a turtle guy. And the iguana guy. 아. 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어제 잡았던 데이게코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와, 볼파이톤. 볼파이톤도 여기 거의 중성체급으로 있습니다. 여기서도 에키모니터를 봅니다, 여러분들. 그 소형 모니터 종류인데 정말 이쁜 친구들이죠. 지금 베이비 사이즈로 여러 마리가 안에 있는 것 같고요. 조금만 있으면은 저희 둘러보다가 꺼내서 좀 보여주신다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여기 트리보아가 있는데 와, 정말 멋있습니다. 아, GTP. 아, 제 보아고 얘네 파이톤 GTP입니다. 어, GTP 어디 갔지? 와, 이구아나. 어, 라이노? 이거 라이노 이구아나 아닌가요? So this is Cyclura penguins. This is the anaconda ground iguana. 야생에서 한 마리 사육하는 12마리 났었는데 그 중에 7마리가 여기 이 시설에 있고요. 아, 진짜로? But his paws aren't super sharp. 자, 이 친구가 바로 전 세계에서 300마리밖에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이구아나입니다. 굉장히 멋있고 이 귀신 날카로울 것 같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눈은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굉장히 이쁩니다. 꼬리에는 약간 에메랄드 빛이 나는 그런 이구아나인데 현재 미국에 10몇 마리밖에 없는 친구들 중에서 여기 7마리가 현재 이 이구아나 랜드에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영광적이죠? 와, 진짜 저는 이 빛깔이 자연에서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손톱 같은 느낌인데 또 이게 날카롭진 않아요.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아, 이 친구는 아네가다 록 이구아나라고 하는 친구라고 합니다. 진짜 흠뻑. These guys are the basal species of Cyclura. So that means all the Cyclura branched off of this species. This is the oldest species. 아, 이쪽 계열에서 이렇게 다른 종들 나온 거라고. 이 친구가 제일 오래된 종이고 얘 이 상태에서 이 이구아나에서 다른 아종들이 파생이 돼서 다른 아종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것도 다 꺼내서 보여주시고. 지금 보세요. 이게 보시면 여기 오리진이라 써 있죠. 저 친구부터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형태가 나뉜 거죠. 근데 현재는 굉장히 야생에서 보기 힘든 보호종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다 지금, 와, 뭐야? 무슨 모니터지? 아, 워터 모니터인데 알비노구나. 이곳저곳에 정말 신기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환경도 진짜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알비노 워터 모니터인데 지금 배에 알이 찬 상태여서 이 친구는 꺼내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이대로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아 뱀을 지금 꺼내주시려고. 헐. 이구아나 랜드 클라스. 와, 와, 지금 한 3m는 될 것 같은데요. 레드테일 보아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무지개 색깔이 좀 나고요. 엄청 통통하고 두툼합니다. 제 팔이랑 비교했을 때 이런 친구예요. But
obviously the goal here is to educate people, and it's a lot easier to educate something with a nice hand.와, 미쳤습니다. 제가 안에서 그 유명한 이구아나 그리고 보아뱀을 보고 야외로 나왔는데요. 지금 이곳에도 와, 이구아나. 와, 그냥 레서 엔틸리언 이구아나. 와, 이거를 제가 바닷가에서 예를 봤거든요. 와, 정말 멋있죠. 이구아나가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그린 이구아나가 통상적으로 예전부터 많이 길렀었고, 최근에는 뭐 스파이니테일 이구아나 등등 많은데요. 여기 보면은 오, 얘는 또 색깔이 좀 톡톡한 친구가 있어요. 일단 지금 거북이 먼저 드릴게요. 아, 거북이요? 와, 와, 청거북이 리버부터. 오, 뭐야? 와, 너무 이쁘다. 방사거북이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이제 국제멸종위기 1급. 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눈이 너무 똘망똘망해요. 이거 보이시나요? 한국에서도 그래도 진작에 기르시는 분들은 이제 기르고 계시긴 한데, 사육장이 정말 자연을 그대로 넣어놨어요. You wanna hold it? You can get a better shot if you want. Just don't drop them, please. 와, 무슨 박스 터틀이죠? McCord's box turtle. Cora McCordi. 오, 여기 지금 닫았어요, 박스터틀. 그래서 이게 박스터틀인 거잖아요, 맞죠? 이게 두 번째로 희귀한 박스터틀이래요. 오, 플로리다? 인플로리다? No, 그냥 세 개. No, 아시아. 이는 아시아. 저기 보시면은 저렇게 얼굴 빼꼼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방금 본 박스터틀이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볼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플로리다 오면은 이런 식으로 오셔서 체험을 하거나 안내를 해줘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와, 이만한 거 처음 봐요. 와, 와, 이 친구는 여러분들 약간 스냅핑 터틀처럼 수생 거북이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생김새를 가진 친구입니다. 얘네는 턱 힘이 세지가 않아서 스냅핑 터틀처럼 턱 힘으로 탁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흡입 탁 한 대만 흡 이렇게 백흠처럼 먹으면 돼요. 아, 굿, 땡큐. 와, no problem, guy. 전체적으로 이 구경하는 곳 뒤편에는 이렇게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습지가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셔서 자연적으로 애들이 좋아하는 곳을 들어갈 수 있게. 와, These guys were given to us from Dallas. 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데, 아, 진짜 저도 이렇게 살짝 꾸며놓고 풀어놓고 싶어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곳은 방문을 하는데 사장님께 촬영 허가를 받고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들, 별거북이가 있습니다. 별거북이가 뭔가 싶어서 보니까 버마 별거북이 같거든요. 저기 보면은 성체급의 버마 벌거북이도 있습니다. 와, 크다. 들어가도 되나요, 그럼? 이 수컷은 지금 굉장히 우람하게 크고요. 저기 뒤에 있는 암컷은 현재 산란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동안 이름이 뭐죠? 라이너 이구아나? 네. 와, 이 친구네요. 아까랑 굉장히 또 흡사하게 생겼지만 또 발색이나 이 머리에 있는 이런 두상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이고, 눈 감아주는 거 보이세요? 아두야, 머리가 단단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보들보들하고요, 말랑말랑합니다. 이거 뭐야? 너 이거 왜 있어? 아이고, 귀여워. 자, 보시면은 아까 다른 락 이구아나랑 비슷하게 이게 손톱처럼 굉장히 그런 촉감에다가 이제 부들부들합니다. 라이노야, 너 되게 멋있다. 한국에는 현재 이만한 라이노 이구아나가 보기 힘들거든요. 있어도 한 마리 있을까 말까인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얼마나 사랑을 줬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요? 후.
셀카 찍자. 자, 이런 식으로 자연에 있는 애들은 땅을 파고 산란을 하는데 현재 암컷이 산란에 임박한 모양입니다. 라이노 이구아는 세계 멸종위기 보호종이어서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보존하고 번식하고 하면 굉장히 좋을 거란 생각이었는데 와, 너무 잘 됐습니다. 이 친구는 큐브 록 이구아나라고 하는 친구예요. He's usually a good boy. You can try to pet him if you'd like, but please be careful. 얘 나 쳐다본다. 이 친구가 좀 싸나봐서 제가 더 이상 가까이 가는 건 좀 그럴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멋있는 이구아나입니다. 와, 꼬리 친다. 딱 보셨나요? 꼬리를 쓱 드는데 이걸로 팡 치거든요. 안녕. This is a baby and Cooper. 와, 이 친구는 아까 큐브락 이구아나랑 다른 이구아나랑 교잡이 된 친구라고 합니다. 항상 수컷들은 여기가 메인 자리 같아요. 지금 수컷들은 여기 굉장히 우람하고요. 이구아나가 턱에 이 잔 돌기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친구들은 하나도 없었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돌기가 나와 있습니다. 눈도 심지어 굉장히 멋있게 포스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다른 전체적인 등에 있는 깃이라든지 돌기 같은 거는 비슷한 듯 합니다. 그리고 얘는 성체인데 이 친구는 현재 베이비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이제 뒷편에 가면은 굉장히 큰 거북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너무 재밌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여기 와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여러분들 플로리다 편입니다. 알다브라 엄청 커요. 목 길어졌다. 저렇게 목 길어진 알다브라는 막 많이 못 봤는데. 알다브라 또 컴온 컴온. 오, 빠른데? 여기 플로리다는 정말 부러운 게 뭐냐면 이 환경 자체가 파충류를 키우기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야생동물을 그냥 바닥에 놓고 사육을 합니다. 저보다 한 살 많네요.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 저보다 한 살 형이에요. 34년을 살아온 친구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육지거북입니다. 다리는 굉장히 우람하고요.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굉장히 튼튼하겠죠. 보면은 발톱이 몇 개가 있거든요. 실제로 코끼리 발가락처럼, 코끼리 발의 체형처럼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요. 이 아래는 굉장히 좀 둥글둥글하고 여기 보면 나이트도 있습니다. 육지거북이들은 이걸로 1살, 2살, 3살, 4살 뭐 이런 식으로 나이를 판가름할 수가 있다고 해요. 자, 보이시나요? 입니다. 이렇게 목을 만져주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북이 한 마리씩 가족이 한번 되어보시는 거 어떤지요? 거북이 사람만 해요. 와, 이렇게 넓은 설과탑. 와, 여러분 진짜 커요. 보면은 사이즈가 보이시나요? 와, 이만한 건 처음 봅니다. 쏘리 내 건드니까는 도망가네. 자, 그리고 아까 안 보여준 게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넓다 보니까 키브락 이구아나. 오니까는 머리를 끄덕였네요. 얘는 꺼낼 수가 없는 게 살 찢어지거든요. 무서워요. 쳐다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블루테일 모니터인데 얼굴은 보여주지 않지만 꼬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모니터입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에 사는 그 솔로몬 섬에 사는 바로 모니터입니다. 와, 그리고 정말 멋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셀핀 드래곤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저는 이 꼬리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친구를 여기서 또 보게 되네요.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들 그거 같지 않아요? 진짜 공룡 같지 않나요? 수컷이거든요. 수컷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에 깃이 채워집니다. 얘도 살아있는 거 맞습니다. 진짜요? 벨드 카멜론인데요. 근데 우와, 얘 색깔 왜 이래? 너무 이쁜데요. 여기 플로리다에서 현재 서식하는 외래종 중 하나인데 미국에서 외래종입니다. 수컷 벨드 카멜론. 와, 참 특이하죠. 펜서 카멜레온이랑 벨드 카멜레온이 플로리다에서 채집이 된다고 합니다. Can I hand? Can I handle it? He might bite you. Okay. 와, 플로리다에서 만난 바로 펜서 카멜레온. 플로리다 콕콕콕. My nose. 아. Okay, 집으로 가자. 옳지. 고마워. Thank you. 영어로 해야 알아듣죠? 야, 진짜 멋있다. 아니, 너 말고. 방금 끄덩인 거 봤어요? 너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야? 와, 근데 블랙 모니터는 진짜 먹이 반응이 너무 강력해서 자연에서 만나면은 무조건 달려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오, 너무 포스터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는 제가 몇 장을 사가서 샵에다가 멋있게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곳에 와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플로리다에 사는 카멜레온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플로리다 오면은 한 번쯤 이구아나랜드 방문해 보시면 어떨지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2편 이후로 다른 곳에 가서 자연에 가서 필드에 직접 나가서 다양한 생물들을 잡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